때려오니? 때려오니?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. 그냥 나왔어요.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냥 너무 오랜만에 쳐서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. 해야죠. 네? 네 오늘 일루 오늘 한 40개 해야지. 시대 거 만들어드린 거 잘 쓰고 있어요. 아 대박이죠. 좋아하던데요 가족들이. 선발이시잖아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. 수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Yeah!
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수비 도움을 받아서 운 좋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 시즌이 안 끝나서 뭐 벌써부터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. 딱히 비결은 없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루틴 같은 거를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 꾸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게 굳이 뭐 좋은 점이라면은 그건 것 같아요. 체인지업을 작년보다 구사율이 조금 높였는데 보통의 서클 체인지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영상 보니까 이건 약간 포크볼도 아니고 체인지업도 아니게 이렇게 사이를 벌려서 두 손가락을 붙여서 던지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올 초에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. 역량이 없진 않게 했지만 사실 삼진을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직구 구위가 구속도 구속인데 구위가 조금 좋아져서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. 항상 안 좋을 때 보면 이게 중심이 이렇게 빠져요. 코스 쪽으로 가자는 의미로 이 모션을 하면 좀 이미지 트레이닝 겸 해서 이 몸이 코스 쪽으로 던지고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제 스스로 하려고 뭐 의도한 거 아닌데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. 하여튼 포시즌에 생긴 거예요? 아니요, 전 늘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착각이에요. 저는 늘 했거든요. 근데 이제서야 보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야구를 잘하고 봐야 된다니까. 야구 못했을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보고. 그것도 나중에 비하인드로 얘기할게요. 보양식은 그냥 잘 먹는 게 보양식인 것 같아요. 굳이 뭐 이렇게 몸에 좋다고 막 먹고 하는 것보다 끼니마다 잘 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밥맛 없어도 한 공기는 꼭 먹으려고 하고 골고루 섭취하려고 하거든요. 최근에 체리 먹으려고요. 좀 체리가 피로회복이나 이런 게 좋다 그래가지고 체리를 또 주문해가지고 이제 안 먹을 거예요. 지금은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팀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나갔을 때 어쨌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저를 믿으니까 내보내주신 거잖아요. 그 믿음에 보답하려면 10번 나가면 10번을 다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목표인 것 같아요. 제가 잘 막으면 팀이 많이 이길 테니까. 네,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. 너무 많이 얘기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 일단 한준 선배 은퇴식 할 때 저희가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게 조금 지구 은퇴식을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 제가 이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. 늘 명명이 형이 계실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한테 다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분이셨고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로 좀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조금 아래로 보고 그러 선수로서 존중해 주시고 하니까 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고 신뢰가 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.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계속 야구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좋더라고요. 전화해서 받아도 되는데 근데 의미 있게 뭔가 좀 재밌게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하고 계시길래 맞습니다. 집에 잘 갖다 놔야죠. 네.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늘
잘하거나 못하거나 늘 응원해주시고 진짜 그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동도 많이 받고요. 선수들도 포스트 시즌 올라가서 정말 수원에서 포스트 시즌을 치르면 팬분들한테도 또 저희 선수들한테도 감격스럽지 않을까 그 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. 시즌 끝날 때까지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